애기들이 그린 그림으로 가방이랑 쿠션 인형 같은 걸 만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림만 딱 봤을 때는 이게 뭐야 했는데 그게 작품이 되니까 또 너무 귀여운 거예요, 이게. 어머, 그걸 인형으로 만드신 애기들의 그 추억, 엄마가 또 만들어줬다는 정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. 이거 도안을 제가 먼저 가져왔거든요. 네네. 이제 각 부위별로 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 거라서 입체적으로 네. 이게 왼쪽 귀, 오른쪽 귀, 얼굴, 코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. 이제 일단 종이 가위로 먼저 잘라주시면 되세요. 이걸 다 잘라요? 네네, 잘라서 이제 원단을 이거 되려나? 너무 간단치는 않은데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볼 법한 사랑타운 오시니까 어떠세요? 아, 저는 너무 좋은데 결혼을 하시는 거 예? 애기들 생각 안 나세요? 아, 나죠. 결혼하시는 거예요, 이제? 네. 저 연애가 조금 길어가지고 아직 결혼이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연애를 얼마나 하셨는데요? 아, 그 뭐 한 4년 넘게? 네. 연애할 때하고 뭐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 진짜요? 아 정말 너무 당황하시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뭐 식성 이런 거 잘 맞으세요? 기분이 맞춰주는 것 같긴 해요. 약간 조금 지금 아직까지는 그 어떤 그, 식성이세요, 선생님이? 저는 약간 한식 좋아하고 빵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약간 한식적으로 많이 먹긴 해요. 결혼하시면 파스타만 드실 거예요. 우리 남편이 저랑 많이 달라요, 입맛이. 몰랐어요, 결혼 전에는. 근데 결혼하고 사실은 나 이런 거 싫어,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너무 충격을 받았죠. 귀신 본 느낌이었어. 제가 얘기를 할 거니까. 나가서 사탕 사 먹든지 배달을 시키든지 하더라고요. 자기 걸 안 해주면. 요리 직접 하세요? 저는 제가 하죠. 아, 바쁘시지 않으세요, 요리하기? 아,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진짜 알아주는 똥손이었는데 이게 그 애기한테 엄마의 그 도마 소리가 정서에 그렇게 안정감을 준대요. 그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듣고 아, 내가 바쁘다고 안 할 일이 아니구나. 할 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요리를 시작하는 거고. 아. 됐습니다. 아, 정성스럽게 오셨어. 네. 이게 다 각각 다른 네. 컬러가 되는 거예요? 그 뭘로 해도 다 예쁠 것 같긴 해요. 네. 귀는 쨍한 초록. 이거 귀여워. 네. 인형이니까. 알록달록하고 어멀란스한 것도 귀엽더라고요. 하영이 그림 봤어요? 아, 걔가 본인이 돼지토끼라는 거를 안 좋아해요. 그럴 것 같긴 네. 해. 왜 내가 돼지냐고 막 이러면서 귀여워서. 그랬다가 아, 진짜. 엄마가 그렇게 노래까지 불렀는데 어떡해. 하영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칭찬하면 가끔 아니야 나 뚱뚱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. 뚱뚱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. 그 이제 좀 섭섭했던 마음을 우리는 이제 귀여워서 그런 애들은 또 그런 게 아닌가 봐요. 맞아 그렇고. 그러면은 이제 좀 재밌는 것만 남았어요.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운 거였고 창구멍으로 넣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빼시면 돼요. 뒤집으면 이제 그 원단이 삐죽삐죽된 게 싹 들어가겠네요. 그렇죠. 네. 귀여워 보석이 없네. 아직까지는 이거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. 오늘 하루 종일 만드는 날이네. 피곤하지 않으세요?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. 아, 다행이다. 네. 좀 생각이 비워지니까 좋죠, 이런 게. 너무 좋아요, 저는. 아, 됐어요. 이제 만들어 간다. 귀여워. 귀여워. 머리카락 노랑 머리. 아... 그러니까. 연우가 그린 첫 작품. 완성되니까 너무 웃겨. 됐다. 이제 예. 얘를 다리부터 넣으시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. 아, 바지까지. 어머, 옷까지. 네, 여자니까. 이래면 또 이게 여잔데 지금. 이렇게 들어가네. 괜찮아.
어렵다. 얘는 어려워. 빨리 저 그림 나왔네. 오, 그 똑같이 나오네. 똑같이 나오네. 나는 신기하지. 맞아. 하나 됐고 이제 아 엔트리 알까? 이게 이제 마음이잖아요. 우리가 이거를 뭐 인형이 없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네 그림을 이렇게 소중히 생각했다 이런 거. 제이크스 그림 판을 써왔거든요. 이렇게. 이게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가방에 넣으면.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 거야? 여기 물감을 찍듯이 여기가 지금 물감을 올리면은 여기는 물감이 안 들어가고 여기를 통해서 물감이 밑에 빠지는 거예요. 판화처럼. 아, 찍어내는 거구나. 네. 근데 어떻게 저 그림이 일로 이렇게 옮겨져 왔냐? 그건 이제 제작을 맡기는 거예요. 아. 도안을 보내서. 네. 종이에 먼저 찍을 거예요. 네네. 얘를 떠서 좀 세워서. 우와. 이제 구멍에 빠지는 거예요. 저 그림 하나. 얘가 남아 있어. 잉크가 들어갔으면 저렇게. 잉크가 가서 깔끔하게. 이게 끝이에요. 딱 떼면 돼요. 우와. 얘가 이제 말라야 되거든요. 딱 떼면 돼요. 우와. 얘가 이제 말라야 되거든요. 네네. 네. 우와. 이 엄마가 망하려고 제가 만들었어요. 네. 이거는.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. 진짜. 두 개를 찍어볼 거고. 네. 근데 저거 세탁해도 되는 거예요? 네. 지금 진짜 해보는 거예요? 네네네. 네. 메이드 인 하영. 아, 꼼꼼하게. 아, 천에다 했더니 조금. 아, 양쪽이 좀 흐리게 됐어. 흐릿하다. 너무 아까운데? 그쵸. 빈티지. 너무 빈티인데, 이거는 빈티지. 아, 너무 웃겨. 이 가방에 스탠드 잘 붙여주세요. 이건 하영이 거. 그래서 하영이 거는 더 신경 써서 제가. 긴장됐다. 센터를 잘 맞춰야 돼. 괜찮아요? 네, 갑니다. 내가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. 아, 이거 진짜 해보고 싶다. 아, 잘랐으면 좋겠는데요? 아, 잘 보였다. 잘 보였다. 너무 잘 됐어. 정중앙에. 네. 오케이. 좋아해주세요. 아, 이거 파는 것 같은데? 아, 너무 특별하다. 아, 좋았어, 좋았어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너무 고생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그거는 하영이 가방. 하영이 가방. 하영아, 하영이 가방 어때요? 어깨로 매는 거 봐줘봐. 아, 귀여워. 연우가 그림 만들어서 뭘 만들었는지 알아? 인형 만들었어. 칠하는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. 좋아해, 좋아해. 아, 진짜 똑같아. 그치? 달라네. 마음에 들어?